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하는 끝이 안 보이는 추락이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는 44.4%에 불과하고 부정평가는 과반이 넘는 52.2%에 달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5일 동안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0.4% 내린 4.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5월 3주차 62.3% 엄청나게 높았었죠. 이후 9주 연속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4.4%만 더 떨어지면 여론의 일방적인 공격이 일어나는 마의 40% 선이 깨지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리얼미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요, 그 하락폭은 더 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과반 이상인 52.2%로 전주보다 1.2%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무려 7.8%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선 겁니다. 오차범위 밖이라는 것은 문재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사실 40%가 깨지게 되면요, 그 시점에는 친여 언론도 눈치를 보며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모름 혹은 무응답은 0.8%포인트 내린 3.3%였다고 하는데요. 무응답의 상당수가 부정평가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부정평가가 1.2% 올랐는데 긍정평가는 0.4% 떨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응답들이 부정평가로 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20대의 하락폭이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요. 20대의 문재인 국정 수행 지지도 36.8%로 같은 기간 6.9% 내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하락폭인데요. 이는 지난주보다 5.8%포인트 하락한 60대의 34.8%와 비교될 만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의 지지율, 옛날부터 문재인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었는데, 20대마저도 60대 수준의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대도 문재인 믿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0% 지지율이 깨지는 순간 대중이 자신 있게 부정적인 여론을 외부에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대, 60대는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해도 주변에서 눈치를 주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마저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 30대에서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대답했던 30대는 5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주보다 9%나 상승하면서 50%대를 회복했다고 하는데, 문재인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30대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에서 크게 빠지면서 다시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히 상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마치 주식에서 기계적 반등을 얘기하듯이 우격다짐으로 그냥 반등했어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콘크리트가 다시 뭉쳤어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역별로는요, 서울에서 4.7% 내린 39.6%가 나왔다고 합니다.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 부동산 문제, 수도 이전 등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부정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촛불 집회,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지난 주말 시작되었죠. 그것도 결국에는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40%가 서울에선 붕괴했기 때문에 서울 시민 여러분들도 공개적으로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에는 서울 시민 기준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주변에 아, 진짜 문재인 너무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단계가 온 겁니다. 경기 인천에서는 긍정평가가 48.3%로 부정평가와 같은 응답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총선 수도권의 의석수 비율을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긍정과 부정이 같은 수준이다. 조금만 있으면은 결국 부정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48.3%라는 것은 조만간 과반을 간다는 거죠. 수도권에서도 이제 부정평가가 앞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라에서도 지지율이 내렸습니다. 6.2%포인트 내린 67.7%였는데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호남에 거주하는 분들도 서서히 문재인의 실정에 대해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지지도 이거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7.5%,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 4.6%, 열린민주당 4.4%, 국민의당 33.7%, 무당층은 15.4%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지지도 변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2.2% 올랐고요. 미래통합당이 0.7%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높게 높아졌고요. 열린민주당과 정의당까지 합쳐보면 문재인 지지율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보들이 문재인은 잘못했지만 정당 지지율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의 폭정으로 문재인의 지지율 자체는 폭락 중이지만은 미래통합당 그 반사이익도 못 챙기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상이라는 건데 비상사태도 대처 못하는 무능력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라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폭락하고 4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 40%가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광화문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죠. 천만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의 최대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때문일 수도 있고 부동산 때문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이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8.15에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의 한 수도 8.15 광화문 국민대회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녹용의 오리지널 맛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무척이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의 한수 프로모션 재구매열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구전녹용 순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구전녹용 순 같은 경우는 녹용의 입문자들께서 녹용의 참맛을 느끼기에 참으로 좋게 제조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구전녹용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은 국내산 재료들을 엄선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으뜸 원자가 들어갈 정도로 최고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러시아산 원용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 중에서 러시아산 녹용이 최고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대다수 녹용들은 뉴질랜드산 아니면 러시아산 녹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산 녹용의 가격이 동일 중량의 뉴질랜드산 녹용보다 무려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산 녹용인데요. 그 러시아산 녹용으로 만든 구전녹용 순제품을 저희 신의 한수 단독 특가 정상가 25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혜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한수 단독으로 추가 10포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상가 25만원에서 무려 7만원이 할인된 18만원에 구전녹용 한 박스 30포가 아니라 10포가 추가로 가기 때문에 총 40포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사실 이 여름이 되면 우리 인체가 날이 무척이나 뜨겁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쌓아왔던 양기가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양기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녹용만한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전녹용 순 40포를 드시고 난 이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지 저는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02-389-7777로 전화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전녹용 순제품을 반드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